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래방 기계 점수 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노래방을 한번 가면 정말 후한 점수가 나올 때가 있고 민망하게 60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대체 누가 점수를 주는 걸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노래방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우선 저의 구독자분 중에 노래방을 운영하는 분이 계셔서 그 노래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예, 사장님, 저 시그니처 코인 노래방 앞이거든요. 내려가면 되나요, 그냥?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노래방 점수가 어떤 게 더 잘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로 그냥 목소리만 크면 점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냥 아무 노래를 해서 소리만 꽥꽥 질러봤어요. 아! 오! 꽤나 높은 점수죠. 85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안 질러봤어요. 오! 이번에 조금 더 씩씩하게 질러볼까요? 자, 아무 소리도 안 내니까 0점이에요. 어느 정도 소리를 듣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그냥 리듬을 타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케이! 물, 바, 귀, 코, 귀! 예, 체! 100점 만점에 100점! 참 잘했어요! 리듬을 타니까 소리만 지른 것보다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한 번쯤 생각했던 건데 핸드폰으로 원곡 노래를 틀고 노래방 마이크를 가져다 대면 원곡 가수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랑 똑같겠죠. 아니,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이미 녹음한 작업물이니까 그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봤어요. 와,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아. 그쵸? 우와. 와. MR이 섞여서 그런지 100점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후한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노래방 점수가 나오는 건지 현재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에게 직접 여쭤봤습니다. 우선 제가요, 예, 노래방 사장이라 그래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뭐 아니면은 뭐 진짜로 가수 똑같이 가수가 뭐 음악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를 마이크에 대고 동시에 틀어도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음정, 템포, 뭐 올리기 내리기, 네, 이런 다양한 요소 때문에 결정이 짓게 되는 건데요. 노래방 기계가 직접 음정과 템포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설정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없다고 해요. 환경 설정이라 그러는데, 예, 반주기 운영 상태, 음향 설정, 화면 설정 같이, 예, 몇 가지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점수는 반주기 운영 상태에서 점수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점수 조정 보이시면 여기에서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최저 점수는, 예, 제가 설정해 놓은 거는 평상시에는 70점으로 해놔요. 예. 그러면은 마이크를 꺼놓고 노래를 안 부르면은 0점인데 뭐라도 부르는 한 70점보다는 높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직접 최저 점수를 정해놓는데 아예 노래 자체를 안 부르면 기계가 인식해서 0점 처리를 한다고 해요. 심지어 보너스 시간을 주는 것도 기계가 할 수도 있고 사장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너스 설정은, 네, 설정된 점수 이상이 나왔을 때 한 곡을 더 주는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룸 작업, 100곡 서비스. 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100개 서비스 하였습니다. 딱 쓰네. 오늘의 결론, 노래방 점수 기계와 사장님의 합작이다. 근데 사실 요즘은 점수 잘 안 보죠. 1절 매너나 간주 점프도 막 해버리는데 신나고 재밌게 부르면 그게 진짜 100점이죠 뭐.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